의미하는 모양이구나. 조심할게. 엄마, 그날 왜 그랬어? 응? 왜 큰아빠 안 살리고 도망쳤어? 살릴 수 있었는데. 엄마. 은비야. 엄마 때문에 큰아빠가 돌아가셨어. 어떻게? 어떻게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엄마랑 그 사고랑 아무 상관없다고. 내 기억이 또렷한디. 내가 그날 엄마 차에서 다 봤는디. 보긴 네가 뭘 봐. 너 엄마 닮았지? 너는 아무것도 안 봤어. 아니 너하고 나는 걷기에 없었다고. 연민정이 말한 풍비박산이 이것이었구만요. 그날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, 내가 왜 전주에 버려졌는지 연민정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. 맞죠? 연민정이 그 일로 엄마를 협박하는 거죠? 걱정할 거 없어. 내가 연민정이 나은에 찾으면 된다고. 그러면 연민정도 나 어떻게 못해. 은비야. 그러면 엄마가 연민정하고 뭐가 달라요? 뭐? 엄마나 연민정이나 자기 거짓말 숨기려고 싸우는 거잖아요. 자기 혼자만 살라고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서로 물어뜯고 속이고, 그게 뭐냐고요? 나 혼자 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. 그래야 너 지킬 수 있어서 그래. 내 핑계 대지 마세요. 나 행복하자고 있던 일을 덮을 수는 없는 일인게. 그럼 엄마 이러도 좋아? 20년 만에 만난 엄마가 비수지에서 영영 쫓겨나는 걸 보고 싶어? 나 없으면 너도 없는 거야. 연민정한테 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왜 몰라?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.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라고. 아니요, 내가 그렇게는 못해요. 엄마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. 나는 내가 지킬 텐께 연민정 자식 찾는 일 절대 하지 마세요. 만일에 엄마가 그걸로 연민정 협박하면 비술체 식구들이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엄마 안 봐요. 예쁘리야. 어? 예쁘리야. 예, 은비야. 예쁘리야. 예쁘리야. 장은비. 예. 보리야. 보리야. 장은비. 장은비. 엄마, 미안해요. 우리 비단이 지키려면 엄마하고 연민정 둘이 싸우게 될 수는 없구만. 아빠, 우리 엄마 죄를 어떻게 한대요? 큰아빠 큰엄마한테 죄송해서 나는 어째야 쓴대요?